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기구를 가지고 건강 챙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끔 어디에 운동기구가 있을까 궁금한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손쉽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공간 정보 포털을 통해서인데요. 제주도 내 야외 운동기구의 위치와 종류가 아주 자세히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 주변에서 간단히 운동하고 싶을 때 공간 정보 포털 확인해 보시면 유익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 강원 영동입니다. 개묘년 토끼의 해죠. 토끼는 참 보기만 해도 귀엽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런 토끼를 비롯해서 귀엽고 다양한 동물들 가득한 동물 농장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호랑이가 주름 잡던 날은 갔고요. 이제 토끼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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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오늘 토끼 만나러 강릉의 한 동물농장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출발! 귀여운 동물 친구들 만나러 고고! 안녕! 어머! 콧구멍이 엄청! 안녕! 앉아봐도 될까요? 어! 뭐야! 안녕 당나귀! 당나귀가 무슨 표정이지? 아 예뻐!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뻐! 안녕. 제가 마음에 드나 봐요, 그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번엔 또 다른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입장. 어떤 동물 친구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독보적인 매력을 뽐내는 개성 만점 동물들이 가득한데. 여기 동물들이 엄청 많은데 몇 종의 동물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160가지 동물들이 저희랑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동물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저희 토끼 보러 왔거든요. 토끼는 어딨어요? 토끼는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로 하고 네. 여러 가지 동물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그러면 고고씽! 네. 아빠와 함께 산책 나온 아기 동물. 언뜻 보기엔 강아지 같기도 하고. 너는 정체가 뭐니? 안녕하세요. 얘는 강아지예요? 아니요. 얘는 북극 여우예요. 여우예요? 네. 여우 혹시 처음 보셨어요? 네. 저 처음 봐요. 네, 엄청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북극 여우다 보니까 네. 겨울에는 이렇게 하얀 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름에는 회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쏴줘봐도. 네, 안녕. 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교감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분유 먹여서 키워서 네. 그래서 많이 친한 편인 거예요. 아, 네. 와,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얼굴로 반겨주는 또 다른 녀석. 아, 귀여워. 코가 엄청 기네요. 안녕. 아가가. 토끼 안녕. 아가가. 얘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얘는 5월 20일에 태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북극용우랑 거의 비슷하겠죠. 완전 애기네요. 네, 사회훈련 돼서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이 많아서. 코아티, 사과 먹을까요? 냠냠. 아, 예뻐. 어머, 어머. 쟤가 들어가 버렸어. 동물들도 낯가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낯가림 현상에 의해서 조금 경계할 수도 있어요. 아, 빨리 친해져서 여기 올라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과만 갖고 가버렸어요. 그건 다음 기회로. 네. 맛있게 먹어. 누가 말을 하는데요?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네. 인사를 하는데. 앵무새들은 좀 질투가 많아서 네. 저희 앵무새들은 좀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진짜요? 저 한번 대화해봐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하는 앵무새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뽀뽀를 잘하는 앵무새는 어디 있어요? 저 책에서 계속 부르고 있었죠.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녹두 일로 오세요. 우와, 녹두 안녕하세요. 뽀뽀 한번 해볼까? 아, 뽀뽀뽀. 아, 귀여워. 뽀뽀. 뽀뽀. 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녹두 까꿍. 까꿍. 놀러 가볼까요? 아, 안녕, 녹두야. 우와, 저를 좋아하나?
저를 좋아하나? 어머. 이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녀석. 쟤네는 왜 소리를 저렇게 질러요? 아, 예, 앵무새들은 한 3살, 4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질투를 하나 봐요. 네, 맞아요. 정말 질투쟁이에요. 앵무새 친구가 여기 따라왔어요. 엄마는 내 거야. 나랑만 놀아야 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엄마 질투쟁이. 엄마가 다른 동물이랑 놀아서 따라온 거예요? 아, 네. 앵무새들은 이렇게 질투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있으면 자기 어떻게든 만지게 해달라고 질투쟁이가 그래요. 아니에요? 얘네는 달달이하고 달콤이라는 네. 항상의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네. 까꿍! 달달아! 저 친구는 달달이 수컷. 네. 아, 너무 예뻐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네. 달달아, 사과 먹을까? 짝! 맛있어? 귀엽다. 이렇게 꼬리가 길어요? 너구리? 네, 너구리 꼬리. 네, 이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완전 강아지네요, 강아지. 그죠? 얘네는 암컷, 수컷 구분을 어떻게 해요? 생식구로 합니다. 아, 코요들이 네. 친구들이라서 아, 겉으로 네. 돌출되어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그 생식기로 보면 네. 겉으로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추추추. 추추. 이름이 추추예요? 네. 친칠라 중에 추추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 추추 안녕. 어머, 약간 토끼 닮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도 쥐예요. 쥐예요? 털이 엄청 부드러워요. 애기들이 친칠라를 좋아해요? 네, 많이 좋아해요. 애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맞아요. 네, 호기심도 많고 사회성이 좋아서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요렇게도 균형을 잘 잡네요? 네. 아, 어때요? 잘 어울려요? 갑자기 머리에 똥을 싸진 않죠? 어, 산보의 똥이라는 거예요. 산보의 똥이에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번에는 지금까지 뭐 털 있는 동물 말고 털 없고 좀 멋진 동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털 없고 멋진 동물이요? 허허, 나야나 이 구역에 멋쟁이. 저를 먹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뱀이 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입을 쫙 벌렸을 때 꽉 차는 것만 먹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발톱 보이시나요? 있네요. 네. 발톱이 몇 개나 있어요? 양쪽에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일까요? 네. 발톱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네. 이 뱀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여자친구가 보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발톱으로 꽉 잡고 네. 놓치지 않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발톱. 아. 이 친구는 클레오파트라가 네. 정말 사랑했던 뱀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의 뱀은 돈을 뜻하는데 네. 클레오파트라 여왕 시대에는 지혜를 뜻했어요. 아. 그래서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아, 어떡해. 더 예뻐졌는데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예뻐요? 이제 지혜로워지는 것 같나요? 네, 좀 갑자기 똑똑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진정한 토끼와 거북이죠? 토끼랑 거북이를 치셨나 봐요. 거북이, 이렇게 큰 거북이를 처음 봐요. 식사 중인 거북이 옆에서 짧은 다리로 깡충깡충 뛰어노는 토끼들. 눈치 없는 토끼가 있어. 토끼 기운 듬뿍 받아서 우리 올 한 해는 높이 높이 깡충깡충 뛰는 시간 보내면 좋겠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2023년에 대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토끼 같은 2023년을 위해서 화이팅! Maybe cause it's all I know. Life don't let you write twice. One continuous note.
무엇을 상상하든 그 맛은 상상 이상. 맛있는 음식에 담겨있는 맛의 비결을 오늘의 식객 제가 파헤치고 왔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오방맛길의 맛 기대되시죠? 오방맛길 고수의 식탁, 육회 모둠과 수제 양념갈비 기다려요. 이곳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오방맛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식객 손동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방맛길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맛집으로 질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신메뉴로 손님들에게 입맛을 사로잡을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속속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오시죠. 맛 검증을 위해 전용 카메라를 들고 찾아간 첫 번째 맛집은? 아... 오! 여기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니, 제가 이 오방맛길에서 신메뉴로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음식이 있다 해서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메뉴예요? 육회와 해산물을 한 번에 맛보실 수 있는 모둠 한상을 개발했습니다. 육류와 해산물 전문점을 운영 중인 한승희 대표를 소개합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양념 육회와 포를 뜬 육회, 거기에 싱싱함 가득 품은 전복과 산낙지까지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와, 언벌리버블 나왔습니다. 육 사시미, 오, 빛깔 보세요. 그리고 육회 너무 맛있겠다. 거기다가 바로 여기 전복이랑 산낙지, 그러니까 육회와 해산물이 그냥 한 모듬으로 그냥 한상 차려진 거잖아요. 육회 한상 대단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이지 굉장히 궁금해요. 육지와 바다의 만남,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영롱한 빛깔의 포를 뜬 육회. 먼저 먹어봤습니다. 씹을 시간이 없는데 바로 녹아버려요. 오, 일단 쫄깃쫄깃하고 신선함이 느껴지고요. 입에 넣자마자 몇 번 안 씹었는데 사르르 녹아버리는, 눈을 먹으려는 느낌인데. 오. 다음 육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톡 터뜨려서. 양념 육회 아시잖아요. 달걀 노른자를 섞어주면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비주얼. 그 맛은? 예, 네, 빛깔 보이시죠? 이 육회 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빛깔이 진짜 좋은 육회거든요. 신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와, 소스가 진짜 대박이네. 이 소스 굉장히 궁금한데 살짝 그 마늘 향도 좀 나면서 약간의 간장 소스 좀 맛이 나면서도 그 육회의 신선함이 더해져가지고 그냥 너무 조화롭고 잘 어울려요. 자, 이번에는 육회에다가 이 집의 진정한 또 해산물 육회 모듬, 이제 그 맛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수의 맛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야, 주방 급습. 주문과 동시 육회 모듬 한상을 준비하는 한승희 고수. 혹시 맛의 비결이 정갈하고 빠른 손놀림일까요?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사장님, 고기의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신선도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날 썰 고기를 매일 제가 직접 사가지고 옵니다. 매일매일? 네. 아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이게 고기다 보니까 신선해야 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를 때마다 본인만의 팁이 좀 있겠네요? 네,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자르세요? 고기는 결을 반대로 끊어줘야 부드러워집니다. 아, 반대로. 비법대로 손질이 끝나면 육회는 양념에 잘 버무리면 완성이 되는데요. 손님들이 탕탕히 드시나서 뭔가 또 좀 더 아쉬운 다른 뭐가 없냐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복을 추가해서 이제 한 상에 다 드실 수 있는 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낙지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복도 하나 넣고 낙지 탕탕이와 전복과 아우, 그리고 제가 김에 싸서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와, 해산물의 그 싱싱함, 꼬들꼬들 이 쫀득쫀득한 식감, 거기다가 육회의 그 풍미로운 그 맛이 더해지니까
와, 이게 진정한 요즘 트렌드의 삼합이다. 응? 인정. 마지막으로 고수님, 나의 음식 철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또 바른 생각으로 소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유쾌한 사람 먹고 나니까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아름답네요. 네, 오방막길. 그나저나 두 번째 음식은요,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좋아하는 음식이고 외식 장소로 굉장히 많이 찾는 음식, 바로 갈비입니다. 갈비. 갈비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갈비의 고수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이 집은 좀 특별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시죠. 식당 안은 벌써 손님들로 가득. 그래요. 드셔보십니까? 이 집은 돼지갈비가 유명하고, 네, 너무 고소하고 입맛이 깔끔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 입맛에 딱이에요. 처음 먹어본 맛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갈비에 고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잘 찾은 거 맞나요?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갈비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제 갈비 전문점을 운영 중인 송창규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갈비를 공개합니다. 갈비가 나왔습니다. 이 두툼한 거 보세요. 이 특별한 거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일단은 이 보면 아시겠지만 칼집이 잘 되어 있네요. 고기에 칼집이 참 잘 되어 있어. 이 소스가 안에까지 배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갈비가 아니라 수제 갈비입니다, 여러분. 수제 갈비. 남녀노소 인기 만점 수제 양념갈비 한상이요. 드디어 여러분, 제가 갈비를 정말 야무지게 구웠습니다. 먹음직스럽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크다 크다. 두툼하다. 오, 보세요. 소스에 한번 살짝 찍고. 좋아요. 맛있습니다. 흔히 아는 갈비의 맛인데 그 양념 맛이 끝까지 고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나네요. 그만큼 이 소스가 고기에 잘 배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불향이 더해지니까 불향과 이 소스의 맛이 환상적이네요. 너무 달거나 짜지 않아서 자꾸자꾸 갈비에 손이 갔는데요. 쌈에도 싸먹고 정말 원없이 갈비를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먹다 보니까 이게 질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갈비에는 어떤 소스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질리지가 않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수제 양념갈비 고수의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고기는 육즙이 풍부한 앞다리 부분 1에서 5번 갈비 부위만 사용하고요. 또한 갈비살을 해체 후 먹기 좋은 두께로 썬 다음 정교한 칼집까지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맛의 핵심 양념 재료는 아낌없이 듬뿍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설마 그 갈비의 가장 중요한 소스? 네, 이 소스가 저희 가게만의 특제 소스입니다. 좀 알려주세요. 뭐가 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저희는 바로 이거 감초입니다. 감초. 에? 감초요? 예. 저희 갈비는 이 감초로 들어가는 감으로써 잡내도 잡고 이 감칠맛을 좀 더 한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손님들이 달다고도 하지 않고 좀 짭다고도 안 하시는 게 다 저희만의 비법입니다. 다양한 양념 재료를 포함해 이 집의 비법, 감초를 넣어 만든 양념을 고기의 속살까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합니다. 마성의 매력, 수제 갈비. 오늘 밤의 주인공은 갈비야, 갈비야. 듣고 싶고 맛보고 갈비 한 점 남김없이 야무지게 먹고 왔습니다. 고소한 맛도 나고요. 더구나 그 씹을 때 육즙이 빡 터지는 게 그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양념이 또 잘 배어있어서 그냥 고기 그대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혹시 사장님만의 이 갈비에 대한 자부심, 철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손님들이 와갖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참 그 나름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고 그래서 항상 더 깨끗하고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드리고 싶은 게 저의 철학이고 이 음식을 파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팔 수 있는 그런 장사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음식도 음식이지만 사장님 마음
사장님 마음 고수 인정. 네, 감사합니다. 최상의 맛을 찾기 위한 오방맞길 고수들의 뜨거운 열정.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Together, 네, 다음 소식은 포항에서 보내왔습니다. 새해가 돼서 취미생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찾고 계신가요? 시골 마을에서 아주 특별하고 매력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몸의 건강은 물론이고요. 마음까지도 치유한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지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새해가 밝았으니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 그중에서도 저는 운동을 배워보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때마침 오늘 주제가 그와도 관련이 있다는 건 반갑긴 한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저를 데려오신 이 장소가 너무 수상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운동이길래 여기로 온 건가요? 탱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탱고? 그거 맞아요? 흔히 탱고라고 하면 열정의 춤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조용한 내면의 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혹적인 탱고의 세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뭔가 배움을 얻으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 마을회관인데 여기가 맞나? 탱고를 배워보기 위해서 제가 바로 이 우각 1리 마을에 찾아왔는데요. 이 마을에 그 탱고 선생님이 사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탱고 사실 처음이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많이 보긴 했어요. 따단 딴딴 따르르르르 이렇게 돌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제대로 배워보러 한번 선생님을 찾아뵈러 가보겠습니다. 마을회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 중인 어르신들. 이분들 가운데 탱고 선생님이 계신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지 찾으셨나요? 혹시 탱고를 추시는 선생님이 맞으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저기 탱고를 추시는 선생님이 혹시 맞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운동하러 왔어요. 혹시 탱고를 추시는 선생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탱고를 배워볼까 하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아니 탱고를 어느 정도 해오신 거예요? 제가 2004년에 탱고를 시작했습니다. 해수로 그러니까 만 19년 정도 했습니다. 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탱고를 해오셨네요. 네. 원래부터 탱고를 쭉 해오신 분이세요? 아니요. 본래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아, 수학 선생님이셨구나. 네. 근데 예전에는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지금은 또 탱고를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네. 이게 뭔가 수학적인 계산법과 또 탱고의 춤도 약간 좀 계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미묘하게 좀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믿고 한번 제가 선생님께 배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탱고를 배워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는 운동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탱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시면 됩니다. 아. 사실 좀 걱정은 했거든요. 이거 탱고 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탱고를 배워보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탱고의 세계로 한번 빠져볼까요? 여기는 최원학 씨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탱고 수업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우와, 다들 탱고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시네요. 이제 탱고 연습실에 제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뵀을 때랑은 좀 뭔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탱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선생님, 탱고는 도대체 어떤 춤일까요? 모든 춤이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아르헨틴 탱고 음악이라고 하죠. 우리가 커플 댄서로서 두 사람이 춥니다. 뭐 혹시 역할 같은 것도 있나요? 리드와 팔로우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리드가 음악을 듣고 그 느낌을 팔로우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르헨틴 탱고의 본질입니다.
탱고는 1880년경 아르헨티나의 보카라는 부두가의 이민자들 사이에서 시작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격정적인 춤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탱고는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을 달래주고 영혼을 위로하던 춤이랍니다. 네. 아유, 멋진 춤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보다 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말씀하세요. 사실 춤이라는 건 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탱고를 보니까 좀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들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 있습니다. 리더는 음악을 들어야 하고 팔로워에게 그 음악의 느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리더가 할 일은 두 가지죠. 그 두 가지 집중해야 되고 또 팔로우는 음악을 들어야 되고 리더가 주는 그 느낌을 받아서 두 사람이 한 개의 춤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집중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지 않으면 두 사람 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탱고 추는 과정이 집중 명상의 영역이 됩니다. 탱고로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탱고는 춤을 출 때 상대방의 호흡과 음악에 집중하기 때문에 걷는 춤 명상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미처 알지 못했던 탱고의 반전 매력, 조용한 내면의 춤.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제부터 저도 탱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뭐부터 네.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리드가 되고 지혜 씨는 팔로워가 됩니다. 아, 그럼 저는 리더를 따라가면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제가 느낌을 주면 상체가 넘어가지 말고 그다음 두 발 중에 한 발에 체중 두고 서로 팔뚝을 잡습니다. 이렇게. 팔뚝을 네, 연습을 어. 연습 요렇게 요렇게 잡나요? 연습 볼드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오, 얘기입니다. 네네네. 예, 넘어가지 네. 말고 제가 지금 두 발에 한 발에 체중 두는 튜닝이라고 합니다. 체중 어, 느껴져요. 네, 체중이 느끼죠. 네. 체중 이동을 하면서 체중 없는 발을 오. 밀고 가면 이것이 바로 춤이 됩니다. 오, 아 이게 미시니까 제가 밀리네요. 예, 이렇게 오. 업하니까 안 가지죠? 멈췄어요. 예, 요거는 네. 멈추는 리드를 갖다가 리드가 방금 한 걸 갖다가 팔로우 분이 지혜 씨가 잘 받은 거예요. 우리 다시 튜닝 해가지고 또 네. 이렇게 가면 오. 됩니다. 제가 진짜 몸치거든요. 춤 배운다 하면은 뭐 손 동작 따로 발 동작 따로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번은 정말 리드 분의 그 리더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움직임만 따라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제가 뭔가 춤을 완성시켰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고 믿겨지지 않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정말 이 자체로도 춤 명상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직접 해보니까 이해는 됐거든요. 근데 저 어때요? 이렇게 음악 맞춰서 춤춰보니까 어떻게 좀 춤 각이 나왔나요? 음악과 파트너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탱고는 치매 예방과 뇌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춤도 추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이게 바로 탱고 테라피가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탱고의 세계에 제가 한번 푹 빠져봤습니다. 이 탱고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이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춰보면서 인생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새해에 뭔가 새로운 취미 활동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탱고 어떠신가요? 서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춤, 음악을 들으며 걷는 마음 수양 탱고로 건강한 새해를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추워. 추워, 기시력과. 여기 가야겠다. 아, 역시 제천하면 빨간 어묵이지. 안녕하세요. 아, 좋겠다. 저거 하나 먹어도 돼요. 역시 겨울 추위에는 길거리에서 먹는 주전부리가 최고잖아요. 그 중에서도 겨울 추위 잊게 하는 매운맛 못 참죠. 와, 몸이 녹네요, 녹아. 역시
제천은 빨간 어묵이 최고인 것 같아요. 혜정 씨. 네. 그만 드시고 응. 진짜 겨울을 즐기러 가셔야죠. 진짜 겨울이요? 애에서 먹는 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 빨리 가봐요. 재미와 맛, 두 마리 토끼 잡는 제천 겨울 여행 어떠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텐션! 겨울 추위 있게 하는 감동적인 맛과 즐거움 모두 잡는 추억 여행 지금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춥기로 유명한 충북 제천시인데요. 이곳에서 신나는 겨울을 또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야 여기가? 대박!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곳은 바로 얼음 썰매장입니다. 입김 좀 난다 싶을 때부터 생각나는 놀이 바로 썰매장이에요. 우리 혜정 씨도 빠질 수 없죠? 대여서부터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썰매 타려고 하는데요. 뭐부터 하면 돼요? 성인이시면 일단은 성인은 1,000원에 먹고 만 18세 이하는 이제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네, 1,000원 낸 다음에는요? 타고 싶으신 걸 고르셔서 이제 이동하셔서 이제 타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대여 시간 같은 게 있나요? 대여 시간은 없고 그냥 타고 싶으실 때까지만 네. 타시면 됩니다. 우와, 그럼 자유롭게 놀아도 되겠네요. 1,000원의 행복이 바로 이건가요? 시민들을 위해 거의 공짜로 내준 고마운 얼음 썰매장이네요. 그 하조천의 천이 자연적으로 얼은 얼게 돼가지고 저희를 여기 조성을 해가지고 추억의 썰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 얼음 썰매장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길이로는 약 150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25m 정도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빠 달리 너무 안 나가는데? 오, 썰매장에 왔는데 왜 썰매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 거? 세월이 야속해. 몸이 예전만 못합니다. 이렇게 더 올려야 되는구나. 우와. 와,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오른쪽에서 쌩쌩 날아다녔는데. 아래. 그래도 몇 번 타니까 왕년의 실력 좀 나오는데요? 누가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재밌으면 됐죠 뭐. 진짜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우선 이거 탈 때 뭔가 이제 얘가 끌어주면은 뭔가 바람이 막 시원해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항상 시간에 얽매이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들이 가자니까 너무 좋은 애야죠. 이맘때만 즐길 수 있는 얼음 썰매 겨울 필수 재미 포인트네요. 여러분도 꼭 타보세요. 여러분 저 좀 빠르지 않아요? 아 너무 재밌다. 근데 벌써 어묵에서 내려간 것 같은데 우리 뭐 안 먹으러 가요. 엄마야! 혜정씨 워워 바로 떠나보시죠.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그 맛을 찾으러 가봤는데요. 아니 어디를 지금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어? 저건가? 뭐 저기 건물이 있는데? 뭐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겨울철을 좀 제대로 즐기려고 여길 왔는데 뭐 식당이네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여기는 빨간 맛이 맛있어요. 빨간 맛이고 그러면 뭔가 매끈하고 매운 등갈비찜 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빨간 국물이 가득한 뭐 해장국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럼 도대체 뭐예요 사장님? 아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네네. 따라가긴 하는데 식당이 아닙니다. 여기 맞는 건가요? 어머 아니 사장님 여기 뭐예요?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양식장 같긴 한데요? 네 맞아요 송호 양식장이에요. 아, 그 빨간 맛이 송어예요. 겨울 추위에 더 맛있어지는 송어 아시나요? 붉기 붉은 속살이 맛있는 요즘 송어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와, 근데 그 송어가 막 팔딱팔딱 뜨는 힘이 장난 아니던데 먹으면 기력이 엄청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요, 기력에. 그러면 저 빨리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먹고 싶어요. 힘나고 싶어요. 먹기 전에 네. 저희 아버지 지금 청소 중인데 어머.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양식장 대청소 날이 딱
오늘이지 뭐예요? 혜정 씨, 일복 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맛있는 송어 먹으려면 이 정도 노동은 해줘야죠. 물때 없이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가만히 비켜! 방해돼, 방해돼! 나만 시키고 부리고! 예! 혜정 씨, 배고파서 예민해진 거 맞죠? 여름철에는 고소원에서 생기는 백전병을 막기 위해 소금을 뿌려 소독도 한다고 하네요.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송어 먹으러 가요. 그래, 우리 송어 먹으러 가요. 아싸! 와, 송어 먹는다! 수온을 10도에서 13도로 유지하고 있는 송어 양식장인데요. 매일 세 차례 물 관리를 해주다 보니 생기 넘치는 붉은 속살만 봐도 그 신선도 짐작이 가죠. 1급수 물에서 자란 송어, 이게 1등급 송어 한상입니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뭐부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송어의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초장에 찍어서? 등살, 네. 뱃살, 꼬리살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면 등살 먼저. 노동 끝에 먹는 송어 첫입, 맛이 어때요? 와, 엄청 쫄깃쫄깃하고 진짜 오독오독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맛있으세요? 네. 네, 그거보다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초장 3바퀴, 콩가루 1큰술, 마늘 반큰술, 참기름 1큰술. 입맛에 따라서 다진 고추도 좋고요. 채소 양껏 넣은 뒤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주세요. 맛이 어떠세요? 와, 야채의 아삭함, 콩가루의 고소함, 또 초장의 새콤하고 매콤함이 그냥 한 대 어우러지니까 이거는 한 그릇 뚝딱 해도 또 땡기는 그런 맛입니다. 오, 너무 맛있다, 진짜. 단백질과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한 송어. 영양을 보나 쫄깃한 식감을 보나 이 겨울에 꼭 먹어야 하는 맛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부럽다. 와, 여러분, 제가요 오늘 얼음 썰매도 쌩쌩 탔죠. 거기다가 맛있는 영양가 있는 송어까지 뚝딱 한 그릇 했는데요. 와, 이대로 코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도 맛과 재미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아가세요. 나에게 겨울이란 추위가 반가운 계절 아닐까요? 추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맛과 재미가 가득한 계절. 이 겨울에 제천으로 꼭 놀러오세요. 아, 13,500원? 네. 그러면 여기서 저 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3,800원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손님 많으시네. 전주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락영이라고 합니다. 잔액 얼마 남았어? 잔액 없어, 이건. 없어? 응. 다 썼어? 응. 포인트? 응. 서점 일은 시작한 지는 지금 한 25년 정도 됐고요. 15년 정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이제 들어온 이제 초등학생이 계속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서점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훌륭한 직장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을 때가 이제 가장 큰 보람을 많이 느끼죠.
사무실을 좀 정리를 하고 지난해 무인 서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 가서 또 이제 서점 정리 좀 하고 그리고 고향 친구 좀 만나고 그러고 올 예정입니다. 고향은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인데 현재는 스물됐고 그래서 고향을 가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스물돼가지고 고향 자리가 거의 없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여기 진안으로 읍내로 이사를 와게 됐죠. 아버님 따라서. 진안 하면 뭐니뭐니 해도 마이산이죠. 멀리 갔다가 마이산이 보이면 제일 먼저 반갑죠. 난 고향의 품 같고 어머니의 품 같고. 최고. 최고. 제 꿈이 그 도서관도 이제는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애들도 뛰어놀고 거기서 소리도 쳐보고 책도 한번 던져보는 완전 자유스러운 도서관을 만드는 게 꿈인데 지난해 연이라도 둘 수 있는 작은 서점이라도 우선 내자.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드림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집 앞에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면 학생들도 좋고 그 카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서점을 만든 계기가 됐죠. 이제 정리가 됐으니 이제 도서관으로 이제 책 배달을 하려고 나갈 겁니다. 이제 그쪽에 배달을 하고 이제 집에 한번 이제 들렸다가 한번 집에 부모님도 어떻게 계시는지 한번 만나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 손님 많으시네. 네? 저기 책이 한 권 네. 뭐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나는 문자로 준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걸 품절이라는데. 계세요? 예. 네. 예. 네. 언니 저 왔어요. 어이. 이런 걱정 들어오긴 들어와. 지금 바빠. 일 학교 저기 서가 정리 그것 때문에 내일부터 또 일주일간 또 서영이 학교 가가지고 정리해야 돼. 차트. 아버지는 고향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고 막 옛날 사진 찍고. 네가 어디 찍은 거 기억나요? 어디? 이거 어디 마을 찍은 거 이게? 이때도 이런 때가 있었어? 지난이 나를 키워줬고 지난이 나를 잘하게 했으니 이제 그걸 좀 나도 이제 다시 지난에 다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렴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을 우치를 하는데 군에서는 돕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 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그런 돈도 그쪽으로 운영비로 잠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좀 막고자 해서 이번에 기부를 마음먹었습니다. 찍었을 거야, 네. 이건 무주에서 잼버리했을 때 찍은 것이고. 열심히 살고 부모들한테 잘, 동생들한테 잘, 아주 참 좋은 날이죠. 아이고, 이거 농사 이제 그만 쳐. 노는 거에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시간이 안 가. 심심해서 그렇지. 힘들게 농사를 쳐, 이제. 힘들어, 힘들어. 어머님 품이죠. 가면 좋고 가고 싶어 하고 매일 바라보는 것이 그곳이고 그게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그러면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그것이 고향이죠. 갈게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뭘 안녕히 가세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피디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지 마요. 그냥 갈게 이제 바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네? 빨리 왔어요? 네? 빨리 왔어. 오, 시간. 아유, 선생님. 오랜만이네. 아유, 잘 계셨어요?
네. 같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임도 같이 하고 24시간 그래요? 그럼 거기서 봐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우리 순대국밥 두 개 해주세요. 고향에 오면 항상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시간 맞춰 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죠. 빨리 먹어. 빨리 먹는. 좋은 일도 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네. 이 사람이 다 가지는 것보다 나누면서 이게 성공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나간다고. 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 그럼 보여줘. 소울푸드인 이유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시간 구애받지 않고 또 어릴 적 할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국밥이고 구애받을 것이 없다고 봐요. 맛있고. 뭐 그거 잘 하니까 이제 바로 잡았고. 바로 잡았어? 이 고향사는 기부를 하니까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만난 사람마다 하고 있고 또 저희 가족이 한 50명 정도는 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말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 자체 맛있다죠. 네. 맛있고 포근하고 최고죠 뭐 고향 음식이면. 네, 고향에 찾아가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참 정겹고 따뜻해 보입니다. 무인서점을 운영하시는 김라경 대표, 고향 사랑에 참 진심인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고향 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도 넉넉하게 많이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